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수박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볼게요. 수박 스파클링 와인의 레시피입니다. 먼저 잘 익은 수박을 준비해주세요. 당도를 측정해봤더니 약 12브릭스가 나오더라고요. 수박을 손질하는 동안 발효통은 열탕 소독해서 식혀두고요. 수박 다지기를 시작합니다. 수박으로 맛있는 거 만들 거야. 어른들만이 마실 수 있는 맛있는 걸 만들기 위해 열심히 수박을 파줍니다. 수박이 잘 익어서 그런지 엄청 부드럽게 파지더라고요. 이 보울에 들어가는 만큼만 술로 만들 예정인데 얘네를 잘 다져서 넣으면 수박 반통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수박이 냉장고에서 막 나온 거라 정말인지 손이 너무 시려운데요. 다행히도 손 시려운 보람있게 보울에 수박이 다 들어갔습니다. 총 무게는 약 2.8kg쯤 되는 것 같고요. 수박의 부족한 당도는 설탕으로 채워줄 건데요. 아까 수박이 12브릭스였으니까 24브릭스 정도로 당도를 올리고 싶어서 설탕은 280g 넣어줬어요. 집에 백설탕이 조금밖에 없어서 대부분 알이 굵은 원당 설탕을 넣어주었는데요. 아마 입자가 가는 백설탕보다 녹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대충 섞어 당도를 재보니 22브릭스까지 올라갔는데 살짝 당도가 부족하네요. 일단 발효통에 담아봅니다. 설탕이 녹으면서 당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변부를 정리하고 당도를 재보니 23브릭스까지 올라갔네요. 좀 더 오를 걸 기대하고 이젠 뚜껑을 닫아 발효를 시작할 건데요. 뚜껑이 어쩐지 닫히지 않습니다. 이 뚜껑을 써야 에어락을 꽂을 수 있어서 꼭 이 뚜껑을 써야 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뚜껑의 주인은 따로 있었네요. 결국 뚜껑 주인 발효병을 다시 소독하고 식혀줍니다. 이제 발효병에 다시 옮겨 담아 에어락 뚜껑만 닫으면 되는데요. 앞으로 뚜껑을 제대로 확인하고 소독해야겠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까 수박이 너무 튀었던 게 생각나서 이번엔 깔때기를 꽂아서 옮겨 담을 건데요. 주변에 튀진 않지만 수박 덩어리들이 깔때기 주둥이를 막아서 수박즙이 잘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젓가락으로 계속 뚫어줘야 하네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나 봅니다. 그래도 젓가락으로 막힌 길이 뚫려 수박이 콸콸 나올 때마다 기분은 좋네요. 다시 한번 당도를 재보니 22브릭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설탕 50g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24브릭스 만들기 쉽지 않네요. 섞어서 다시 재보니 22브릭스가 조금 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박이 차고 설탕이 굵어서 녹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시간에 맡겨두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24도에서 27도 사이로 발효시켰고요. 다음날부터 충분리가 생기고 효모들이 뿜어내는 가스도 왕성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원래는 일주일 후에 걸을 예정이었는데 4일차가 되니 기포도 안 보이고 가스 분출도 멈춘 걸 보니 발효가 끝난 것 같아 걸러주기로 했습니다. 걸음망은 잘 펼쳐주고요. 수박수를 걸음망에 부어줍니다. 액체만 넣을까 하다가 건더기까지 몽땅 담았습니다. 역시 술 만들기는 쭉쭉 짜는 재미 아닐까요? 막걸리에 비해 만들기 정말 너무 쉽네요. 조금만 떠서 맛을 봤는데요. 밍밍한 술맛이 나네요.
수박 하얀 부분에 알콜탄 맛이랄까요? 알콜 느낌이 강하고 약간 밍밍한 맛. 저희 수박수를 병입해서 다양한 레시피로 탄산과 단맛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과연 올 여름 더위를 싹 날릴 시원하고 맛있는 수박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수박으로 이상한 걸 만드는 사이 아빠와 아이들은 거실에서 재밌게 놀고 있네요. 소리가 시끌시끌해서 술 만들기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빠 다른 거 줄게. 아빠 다른 거 줄게. 아 쉣. 엄마가 더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쉣. 잠시 과격한 소리 죄송합니다. 바닥은 나중에 닦고 얼른 술 먼저 살려야겠어요. 총 4병의 수박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각 술병들에 메모해놓은 재료들을 넣어 발효시킨 뒤 비교해서 마셔볼 건데요. 효모가 살아있는 이 수박 와인 속에 설탕을 넣어 뚜껑을 꽉 닫으면 효모가 설탕에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원리로 탄산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설탕뿐만 아니라 추가로 효모도 넣어보고 인공 감미료도 넣어보는 등 총 4가지의 방식으로 탄산 와인을 만들어 제일 맛있는 와인을 찾아볼 건데요.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수박 사이다 맛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온 보관 하루차. 실온에 10시간 발효 후 냉장고에 이틀간 숙성을 시켰습니다. 먼저 설탕만 들어간. 그리고 설탕과 효모만 들어간. 얘가 조금 더 탄산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설탕과 인공 감미료. 얘도 탄산이 더 느껴져요. 살짝 막걸리향 같이 느껴지고요. 설탕, 인공 감미료, 효모 다 들어갔습니다. 얘도 탄산이 제법 올라와요. 눈으로 봤을 때 설탕이랑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게 탄산 입자가 제일 크게 보이고요. 설탕이랑 효모만 들어간 건 조금 더 황금빛의 촘촘한 탄산이 보이고요. 맛을 보겠습니다. 설탕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고약한 맛이 느껴지고요. 수박바 먹었을 때 향이 맴도는데 당분이 좀 빠지고 조금 달달하긴 한데 약간 고약한 맛이 많이 느껴져요. 탄산감은 적당히 있습니다. 한 3, 4점 정도? 그럼 설탕이랑 효모가 들어간 술. 황금빛에 탄산이 있고. 설탕만 들어간 술에 비해서 끝맛에 고약한 느낌은 좀 들리는데 쓴맛이 많이 나요. 탄산수인데 쓰고 고약한 맛, 씁쓸한 맛. 탄산감은 있는데 탄산이 상쾌한 느낌보다 씁쓸한 느낌을 더 줍니다.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습니다. 짠! 이 셋 중에 얘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서 그런지 적당히 달달한 느낌도 나고 고약한 맛도 좀 들라고 쓴 느낌도 적어요. 근데 막 상큼하면서 기분 좋은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탕, 효모, 인공 감미료 다 들어왔습니다. 짠! 계속 먹어서 묻어서 그런지 몰라도 넷 중에 먹기 제일 부담 없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씁쓸하고 독하고
수박바인데 단맛이 좀 덜하고 뭔가 진한 농도의 어떤 그런 고약함과 상큼함? 그 어딘가의 그 사이? 홍어 마냥 먹을 때는 뭐야 하는데 먹고 나서 돌아서면 잠깐은 생각날 수도 있는 그런 맛? 왜 수박술이 없는지 이해가 되는 맛입니다. 다시 한번. 아, 두리안 냄새 같은 맛이에요. 호랑이 오줌 맛.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게 그나마 낫긴 한데 단 느낌이 세지 않아요. 이상 나와서는 안 되는 술이었습니다. 수박술. 좋아요, 구독.